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4학평 가형 2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나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적분 구간에 뭐가 보여요? 변수 x가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그쵸? f에다가 뭐 넣어주면은 1 넣어주면 0을 만족하고. 또 저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에서 쟤를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적분 변수 t 대신에다가 x 쏙갖다 집어넣은 x분의 n-ln(x)가 되겠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많이 다뤘습니다. 그쵸? 네, 이 f(x)의 최대값을 gn이라고 하지요.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f(x)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f의 도함수가 필요할 것이고, 걔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분자가 0 되는 거니까 n 값이 ln x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럼 실제 x 값이 뭐가 되겠다? x 값이 2의 n제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자, 이 함수는요, 지금 마이너스 ln x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뭐 n만큼 지금 평행 이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쵸?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얘를 0을 만족한다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될 거니까 요 값이 지금 x값이 2의 n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f' x의 부호는 계속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함수의 개형 형태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개형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다? 2의 n좌표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최대값 역시 함수 값이기 때문에 g에다가 지금 gn, n에 대한 식이네요. 요 gn에 대한 식은 x에다가 뭐를 넣은 거? 2의 n제곱을 갖다 집어넣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f의 2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1부터 x까지 t분의 n-ln t dt인데 지금 x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죠? x자리에 지금 2의 n제곱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n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적분의 문제가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 t분의 n-ln t. 자, 이제 뭐가 보인다? t에 대한 적분을 하려고 봤더니 ln t를 미분한 식이 여기 갖다 들어가 있네. 그쵸? 그 우리 뭐 하기로 했었죠? 치환 적분이죠. 치환 적분은 항상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n-ln t를 통째로 치환할게요. 우리 뭐라고 둘까? 뭐 s라고 둘까요? 그러면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원했었던 미분한 식 t분의 1 곱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앞에 상수 처리는 그냥 해주시면 돼요. 곱하나 마나 우리가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의 dt 값이 얼마다? 얘가 1ds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바꿔봅니다. 자, 인테그랄 t 값이 1이 된다라고 하면은 s 값은 지금 뭐에서 시작한다? n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t가 2의 n제곱이 돼버리면 2의 n제곱 갖다 집어넣어주면 그냥 ln 2의 n인 거니까 n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얘 0으로 지금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ln t를 통째로 셈이 지금 s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t분의 1 dt는 마이너스 ds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네. 근데 n부터 0까지 마이너스 우리 정적분 성질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보내버리는 대신에 위아래 바꾸면 돼. 네, 그래서 sds를 적분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s제곱이 될 것이고, 0부터 n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 2분의 1 n제곱이 되겠다. 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바로 gn이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한개더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gn의 시그마, n1부터 12까지 2분의 1, 아까 얼마였었죠? n제곱 갖다 집어넣어줄 건데, 우리 이거 공식 알고 있잖아. 그쵸? 공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에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해주면 25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네, 그래서 요거 2, 6 약분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13 곱하기 25가 될 것이고, 계산 한번 해보면 3, 5, 15, 그 다음에 2, 3, 6 해가지고 325가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